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제12회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 및 제1기 블록체인 국민참여 평가단 발대식을 29일 강남 포스코타워에서 개최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과기정통부가 국내 블록체인 인식제고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는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고 국내외 주요 블록체인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생활 속에 들어온 블록체인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추진 중인 2019년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 사업을 비롯한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총 15개의 사업자가 사업 내용 및 서비스 확대 방안 등을 발표하며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를 알렸습니다.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분야에서는 탈중앙화 기부 플랫폼, 블록체인 아이디 인증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반 중고차 서비스 등이 소개됐습니다.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분야에서는 식품안전관리 서비스, 노동자 권익보호, 블록체인 기반 재난재해 예방 서비스 등 블록체인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과 여러 공용 분야에서 본격화되는 시범사업이 소개됐습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결성된 제1기 블록체인 국민참여평가단의 발대식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블록체인 시범사업 진행 과정을 국민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로 결정됐습니다. 국민평가단은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은 국민 50명이 참여합니다. 위촉장 수여와 함께 시범사업 현장 방문에 참여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민평가단의 연간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우수 평가단원을 연말에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최승환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 안전활용지원단장은 올해 추진 중인 공공 민간 15개 시범사업은 국민평가단과 함께 검증하게 될 것이라며 인터넷진흥원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